안녕하세요, 윤시현쌤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곡은 7집 스타페이스의 11번 트랙, 네, What a Fool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Yeah, back in time, come on, yeah. 365일 내내 네 생각뿐인데 그때 난 멋진 남자가 되자고 다짐해 다시 내들처럼 찌질해하지 않겠다 다짐해 가진 게 아직 내 맘에 들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라해지는 남자 좋은 집 좋은 차 그딴 게 나를 보여주는 유일한 반복인 걸 알고 있잖아 내 욕심이니까 내 걱정이니까 널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혹시나 이런 못난 나를 사랑할까 봐 그리고 실망하고 나를 원망할까 봐 두려움은 폭포처럼 눈물을 만들어내고 상처가 상처를 낳고 사랑은 사실은 거짓말이 되고 매 순간 매 초마다 난 부족해 차라리 혼자 남아 짧은 상처를 주는 게 맞는데 Come on 가슴이 울어 세상이 미워 그대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 나도 온몸이 울어 아픔이 싫어 멍하니 세상을 바라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아파 가슴에 아픔 너무나 많은 상처는 내 마음에 파도 가슴이 울어 세상이 미워 그대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 가슴이 울어 세상이 미워 그대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 나도 온몸이 울어 아픔이 싫어 멍하니 세상을 바라보기만 해도 내 맘이 아파 가슴에 아는 너무나 많은 상처는 내 맘에 파도 가슴이 울어 세상이 미워 그대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 나도 아직도 난 절망 속에 빠진 그대로 시간을 돌릴 수 없어 약속에 미뤄 Yo, back in time 한 방에 맞는 혼원 제발 현실이 현실이 아니길 바라는 걸 말하는 이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뭐니 해도 뭐니 뭐 뭐니 뭐 funny 난 아직 순수함을 알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잊고 사는 듯해 자존심 때문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네가 나 때문에 세상에서 외톨이가 될까봐 이렇게 예쁜데 너무나 멋진 내 모습이 나처럼 삶에 찌들고 시들어 가는 걸 볼 수가 없어 넌 이대로가 예뻐 난 멍청하고 무너서 너에게 부족한 걸 알잖아 세상에 두렵지 않다고 말해도 난 이미 변해버린 사람들 속에서 너 지켜낼 수 없어 라고 짓거리고 있어 이런 나를 이제 그만 잊고 살아가죠 Come on 가슴이 울어 자신이 없어 나도 온몸이 울어 아픔이 싫어 멍하니 세상을 바라보기만 해도 내 맘이 아파 가슴에 아는 너무나 많은 상처는 내 맘에 파도 가슴이 울어 yeah. 세상에 미워 그대로 사랑할 자신이 없어 감사합니다 네, What a Fool 부르고 왔습니다 참 슬픈 노래죠 이 노래는 개뼈와 달고나를 함께 불렀던 류나 씨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. 근데 이제 녹음은 이 노래를 더 먼저 했어요. 이 노래가 이제 7집에 실리기 전에 싱글로 발표됐던 곡이라서 2011년도에 발표됐다가 이제 2012년도 정규 음반에 똑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. 똑같이는 아니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됐죠. 네, 리얼 세션도 들어가고 그리고 녹음도 다시 하고 이랬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싱글 때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입니다. 이 노래는 저의 아주 대표적인 메시지죠. 지금 3포 세대들, 5포, 뭐 다포 세대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적 그 문제들과 사랑과 결부돼서 하는 메시지입니다. 물질 만능주의 사회, 이타주의라고는 없는 지금 이 현대 사회를 꼬집어서 이게 과연 내가 사랑을 하고 가족을 꾸리고 그 가족이 이제 살면서 이걸 버텨나갈 수 있는 세상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
그런 내용입니다. 네. 전 자고로 래퍼라면 지금 공감할 만한 지금 우리들이 공감할 만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뭐 10대 때는 이제 10대들이 같은 10대들이 공감할 만한 얘기를 나누면 되겠죠. 뭐 사실 10대 때는 저희 10대 때도 그랬지만 누가 제일 잘 싸우냐. 네. 누가 제일 잘 싸우냐. 누가 제일 폭력을 잘 행사하느냐. 폭력으로 누가 누굴 제압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재밌는 얘기였잖아요. 공감할 만한 얘기였고. 그래서 10대 때는 그런 랩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또 20대 때는 제가 20대 때 한참 20대 때 했던 얘기들. 미래에 대한 불확신성. 네, 그렇죠. 부모님들은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서 공부를 하고 났는데 그 공부를 이 사회에서 전혀 써먹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부닥친 우리 청년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20대 때 좀 많이 했고요. 또 30대 때 오니까 이게 좀 더 더 현실적으로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다포 세대에 대한 얘기들 예, 3포 세대, 4포 세대, 5포 세대 뭐 모든 걸 포기해버린 그 세대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남기게 된 편이 있죠.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마음의 병 이제 파트 2 에서는 이제 똑같이 내가 이제 여러 가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꼬집었고요. 결국에 파트 2에서는 그래도 희망을 찾아 나갑니다. 그래서 엔딩은 여성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쓰러지지 말자,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자라는 내용으로 끝나는데 이 워터폴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냥 고통 속에서 끝나버립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지금쯤이면 제가 이 노래를 발표한 게 2011년이었고 이제 정규음반 들어간 건 2012년인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. 그로부터도 12년이 흘렀습니다.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. 그 10년, 12년 동안 그렇죠. 굉장히 많은 게 변했어요. 제 주위에도 그렇고 심지어 제가 7년 전에 이사 왔던 저희 상도동도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었으면서 되게 엄청 다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좋아지기는커녕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가혹한 세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 시대 때는 없었던 3포 세대라는 용어가 나오더니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해버린 결혼과 출산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세대들이 등장을 했다는 게 너무 슬픈 일입니다. 제가 어떻게 보면 현실을 그때는 현실을 노래했던 건데 그 현실이 네, 예언이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이 노래 가사에 걸맞는 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잔인하지만요. 네, 이 가사에 해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씁쓸해지는 상황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 래퍼들에게 특히 저한테 많이 왔었던 발라드 래퍼라는 딱지 저는 자부심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예전에 그 진짜 외힙 뭐 외국 힙합이라든가 진짜 힙합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노래들을 좋아하셨던 분들 그런 노래들을 했던 아티스트들이 뭐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었죠. 저는 저를 하지만 이 발라드로만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바로 이런 내용이잖아요. 네. 이런 노래를 어떤 뭐 NWA, BT에다가 이런 노래를 할 순 없잖아요. 안 어울리잖아요.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세 계속되고 있습니다. 7집이에요. 이제 8집 나오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올해 네, 제가 발표했던 150여 곡의 노래들이 라이브가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100곡째 아니야? 오늘 100곡? 아닙니다. 오늘이 99곡째입니다. 99곡째였던 것 같아요. 네. 자, 다시 한세 계속 다음 주에도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MC 한세였습니다. 아마 넌 모르겠지만 내게 넌 빛이 나는 날 내가 널 좋아해도 그래.
괜찮을까 겁이 나 아마 모르겠지만 너를 바라만 보기가 이젠 힘들어져 어색해 우리가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눈앞에 네가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 통화할게 매밤 그날들을 모두 다 기록할래 수락해 제발 이게 꿈인지 생각해